할아버지께서 낚시를 좋아하세요? 가족을 소개할 수 있어요. 듣고 따라해 보세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할머니. 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어머니. 누나, 언니. 누나, 언니. 형, 오빠. 형, 오빠. 남동생. 남동생. 여동생. 여동생. 남편. 남편. 아내. 아내. 아들. 아들. 딸. 딸. 그림을 보고 이야기해 보세요. 누구예요? 할아버지예요. 누구예요? 여동생이에요. 대화를 들어보세요. 할아버지께서 지금 뭘 하세요? 책을 보세요. 할머니께서 무엇을 좋아하세요? 꽃을 좋아하세요. 책을 보세요. 꽃을 좋아하세요. 보다. 책을 보세요. 좋아하다. 꽃을 좋아하세요? 의시, 시. 주어가 높임의 대상일 때 서술어와 결합하여 존중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할아버지께서 뭐 하세요? 운동하세요. 할머니께서 뭐 하세요? 노래하세요. 듣고 따라해 보세요. 선생님께서 댁에 계세요. 선생님께서 댁에 계세요. 할아버지께서 편찮으세요. 할아버지께서 편찮으세요. 사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사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어머니께서 커피를 드세요. 어머니께서 커피를 드세요. 아버지께서 방에서 주무세요. 아버지께서 방에서 주무세요.
어머니 연세가 예순 둘이세요. 어머니 연세가 예순 둘이세요. 할아버지께서는 돌아가셨어요. 할아버지께서는 돌아가셨어요. 우리 할머니 생신이 오늘이세요. 우리 할머니 생신이 오늘이세요. 높임 표현을 말해 보세요. 집, 댁, 자요, 주무세요, 먹어요, 드세요, 아프다, 괜찮으세요, 이름, 성함, 나이, 연세, 생일, 생신. 대화를 들어보세요. 어디에 가요? 밥 먹으러 가요. 공원에 왜 가요? 운동하러 가요. 밥 먹으러 가요. 운동하러 가요. 먹다. 밥 먹으러 가요. 운동하다. 운동하러 가요. 으러 가다. 러 가다. 이동의 목적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으러, 러 뒤에는 가다, 오다, 다니다 등의 동사가 주로 옵니다. 공원에 왜 가요? 운동하러 가요. 영화관에 왜 가요? 영화 보러 가요. 그림을 보고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 뭐 해요? 그림 그려요. 지금 뭐 해요? 요리를 해요. 높임 표현을 말해 보세요. 이름, 성함, 나이, 연세, 집, 댁. 여러분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오늘 배운 것을 사용하여 말해보세요.